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이 7위, 여성은 3위에 이르는 그런 병이 됩니다. 이거는 WHO에서 정한 5대 비전염성 질환 중에 하나가 돼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망 질환이자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 병이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나쁜 흡입 물질입니다. 담배가 대표적이고요. 그렇지만 역시 오늘 설명할 그런 미세먼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좁아지니까 숨쉰 데 저항이 생기겠죠. 폐실질이 파괴되고, 이렇게 파괴돼서 텅 비어버리고, 계속 진행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기침, 가래, 흉부 불편감 등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병이고, 그리고 이거의 원인은 흡연이 제일 중요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뭐 조리한다든가 그런 데 나오는 연기, 매연, 그리고 대기오염 등이 그 중요한 원인이 돼서, 그리고 폐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질에, 안 좋은 물질에 노출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병률도 적지가 않아서 40대 이상이면 남성은 이미 20% 가까이 육박하고요. 60세가 넘어가면 50%, 60%에 이르는 그런 병인데 인식이 많이 떨어지고 폐기능으로서만 진단할 수 있는 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미세먼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이게 뭔가 위험한가,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는 이 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1952년도 런던이고요. 런던에서 보시게 되면 겨울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매캐아주 쫙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이 완전히 경찰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타워브릿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고, 이때 당시 시계가 몇 미터 앞을 겨우 볼수 있을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미세먼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그런 환경 오염이었었는데, 이때 당시는 모든 그주 연료가 석탄이었습니다. 그냥 화력 발전해가지고 그걸로 전력을 만들고, 거기다 계속 또 집에서는 다막 석탄으로 또 난방하고, 그리고 뭐 발전소, 공장,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런 뭐 아무 필터 없이 막 연기를 내뿜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던 중에 1952년 겨울 12월 5일 금요일이었는데, 그때는 온도가 역전이 됐습니다. 위쪽은 덥고, 밑에는 춥고, 공기가 완전히 갇히면서 바람도 안 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연기들이 딱 갇혀가지고 그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1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였다 그러면 이때는 4,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뭐 모든 바깥에 운동 경기, 야외 활동 다 취소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일간, 약 4일간이었, 만으로 4일간이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겪다가 날씨가 바뀌고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그냥 몇 사람 정도 병원에 갔을까? 감기에 걸렸을까? 그냥 조금 입원을 조금 했을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 4일 시간 동안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간 거는 2만 5천 명이었었고요. 근데 주로 누가 죽었느냐?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 즉, 건강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조금 그냥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앓고 넘어갔는데, 주로 병에 걸리고 안 좋았던 사람들은 기존에 만성질환자가 있었고, 혹은 연령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 미세먼지의 건강에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는 만성질환자들이 훨씬 안 좋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거나 어린이가 훨씬 취약하구나, 이런 것들 이해가 됐고요. 1개월 이후에 다시 사망자가 증가를 합니다. 12,000명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독감이 돕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독감이었을까? 아니면 이게 또다시 영향을 미쳐서 2차적인 감염을 유발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계속 뭐 살펴보고 있고,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클린 에어 액트라는 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요즘은 굉장히 이슈가 뜨겁습니다. 황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한국 사는 게 두려울 정도이고 좀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차라리 외국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요. 계속 연일 여러 가지 기사, 뉴스, 뭐 특히 이런 봄철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철 넘어갈 때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미세먼지는 단 크기로만 구분을 합니다. 10마이크로미터, 앞서 들으셨듯이 10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폐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인후두에 대부분 다 걸리게 되고요. 조금 더 작은 2에서 6마이크로미터는 소기도에 들어가서 천식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COPD 그런 쪽에 해당하는 질환이고, 2마이크로 이하는 폐포까지 들어가고 이게 결국 피를 타고 전신에 돌아가서 뇌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따라서 각각 유발하는 질환도 달라서 이렇게 상기도에 걸리면 비염, 결막염, 소기도에 걸리면 천식, COPD, 그리고 하기도, 폐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면 이것은 폐암이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질환들을 유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이쯤 어떤 상황이냐. 왼쪽은 1990년도 OECD 국가들의 순위입니다. 한국은 한 7위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 제일 심한 나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였었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를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줄지가 않고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앞서 들으셨듯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고 한국은 터키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가 많은 국가가 됐고, 불명예스럽게도 7위에서 2위로 상승하고 OECD 국가가 그래도 17에서 15로 1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26에서 29로 오히려 늘어났고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WHO에서는 도대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이하로 둘 것을 공고를 하고 있느냐. PM2.5는 1년 평균은 1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24시간 평균은 25마이크로미터. 즉, 어쩌다 심한 날이 있어도 25 아래로 두는 것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미 1년 평균 자체가 29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미 넘었습니다. 10하고 25를 정한 것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 정도가 되면 미세먼지에서 유발되는 질환들이 유의미 있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심한 편이어서 뭐 도쿄,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나라들보다도 많고요.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미수가 사망은 중국, 인도에 이어서 그 다음 정도에 해당이 되고, 2060년에 어디까지 추정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된 게 현재치이고요. 우리나라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사실은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어서 중국이 제일 많이 떨어질 것이고 러시아, 그 다음이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인도에 이어서 한국 정도가 지금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미수가라든가 경제적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그 대책이 그렇게 많으냐, 사실 그렇진 않아서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갑갑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앞서도 이제 중국에서 올까 말까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죠. 빨간색으로 이제 지나게 돼 있고요. 역시 그렇게 지나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9월 13일이고요. 작년 9월 13일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옅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한국도 역시 옅은 색깔로 변했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가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 중국에서 오는 게50%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원하는 것도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반반 정도 된다. 아, 앞서 들으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의 사망률과 입원율의 관계입니다. 자, 미세먼지가 이렇게 PM 2.5, 2.5 마이크로 이하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이것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요. 전체 심혈관계 질환,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호흡기 질환, 그리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COPD, 이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건데, 증가합니다. 입원율은요, 역시 나이로 구분하건 여러 가지 질환, 신부전 심장, 그리고 부정맥, 또한 여러 가지 COPD, 폐렴, 호흡기,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과 천식, 이런 것들, 입원율도 역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그냥 단순히 날아다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과 입원율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비단 옛날 영국에서의 그런 결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국에서 하나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다는데 도대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뭐 때문일까? 그걸 했고요.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들에게 그냥 비교군 대조군 연구를 해본 겁니다. 55명의 기숙사에 거주한 대학생, 남자 28명, 여자 27명 그런 학생들한테 한쪽은 진짜 공기청정기를 주고 한쪽은 가짜 공기청정기를 준 겁니다. 나눠주고 틀게 해서 9일간을 써보고 이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이 사람들의 호르몬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였었고요. 외부 미세먼지 나쁨 정도죠. 101.4. 가짜 청정기를 이제 틀어놨더니 그래도 실내가 실외보단 좋아서 46.8. 근데 진짜 청정기를 틀었더니 8.6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학생들의 피를 뽑아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게 이제 호르몬 여러 가지 복잡한 표가 나와 있는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막 달릴 때,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게 진짜 청정기를 틀었을 때보다 가짜 청정기를 틀어놓고 미세먼지를 조절을 안 했을 때더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몸에서는 계속 반응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계속 많이 분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니까 다른 호르몬들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요. 코티솔, 코티선.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서 분비한 호르몬이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앞서 말씀드렸고요. 타이로신도 역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유의미 있게 증가해서, 아, 미세먼지를 관리 안 하고 뒀을 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스트레스, 어쨌든 강하든 약하든 계속 몸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압까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쪽은 이완기 혈압이고 이쪽은 맥압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수축기 혈압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짜 청정기를 준 쪽이 더 늘어났었고, 역시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 준 쪽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미세먼지와 심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역학조사에서 그 초미세먼지의 노출은 심혈관계 사망,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급사, 신부전, 뇌경색, 고혈압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그랬을 때 도대체 기전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좀
중국에서 한 재미있는 스터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장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약하게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호흡기 내과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10세 아동, 10살짜리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될까요? 한 3학년쯤을 한 1700명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얘네들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폐기능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폐기능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사는 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대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미세먼지가 이게 10마이크로그램 늘어나니까 폐기능이 발약이 60ml 정도가 해마다 지연되는 겁니다. 즉,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폐가 이렇게 폐기능이 커나가면서 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조금씩 폐기능 발육이 다른 애들보다,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애들보다 뒤떨어지게 나타나고, 이것은 폐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전체 폐활량, 1초간 폐활량, 그리고 그 호기 속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의미가 있게 폐 발육이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폐기능은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태어나서 쭉 커서 20대 초반에 보통 피크에 도달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세부터 18세까지 폐가 계속 잘 커져야 되는데, 초미세먼지 노출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그 역시 폐 발육에 대한 것들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초미세먼지 부분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점 하나는 여러 가지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이고,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 미세먼지가 적은 도시, 이렇게 쭉 가로축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 자, 25, 30, 이 정도의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존재하죠. 거의 제일 끝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폐기능이 정상 이하가 되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즉, 미세먼지가 높은 사람 지역에 살면 폐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제일 낮은 곳은 2%였다가 제일 높은 곳은 6%, 8%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한 4에서 6% 정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굉장히 비례관계가 딱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 발육도 지연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에 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120명을 다시 3개 인구 집단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클린 에어 액트가 일어나고 결국 환경 조절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인구 집단에서 차례대로 보시듯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 각각의 곡선 하나는 그 말하자면 도시의 그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 도시에서 그래도 일관되게 다섯 개 도시 모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였다 보니까, 이때 소년기를 보낸 사람, 이때 어린이 소년기를 보낸 사람, 이때 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추적을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요, 결과가 PM2.5가 결국은 낮을수록, 낮을 때 결국 그런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폐기능이 더 좋다는 거고요. 결국 미세먼지가 낮아질 때수록 폐기능은 더 좋아져서 잘 발육하고 폐기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의 질을 향상시켜서 그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면 아이들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폐가 충분히 발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폐기능이 낮은 사람의 비율인데, 역시 이 초록색이 가장 공기가 좋을 때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세 개를 구분해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폐기능이 낮은 사람 비율이 가장 이 초록색에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질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제가 보는 COPD 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폐기능이 충분히 발육이 못한 사람, 폐기능이 충분히 100%까지 잘 큰 사람 두 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폐기능이 충분히 발육을 못하면 병이 있는 사람이 16.9%, 병이 없는 사람이 6.1%, 약 4명 중에 1명 이상이 병이 COPD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이 충분히 발육이 되게 되면 병이 이거는 제가 잘 바꿨었는데요. 자, 그 병이 없는 사람이 71.5%, 병이 있는 사람이 5.5%로서 충분히 발육이 되게 되면 이 비율이 71:5.5, 사실은 한 14분의 1 정도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발육이 못 되면 결국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도로에 가까운 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도로에서 100m 안에 있는 사람, 100에서 200m 있는 사람, 200에서 400m, 400에서 1000m. 우리 대기오염이라는 게 사실 지내보시다 보면 굉장히 어떤 국소적으로 한 군데 좀 한정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즉, 도로변은 굉장히 시끄럽고 매연도 많고 이렇게 느끼다가 조금만 더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폐기능 감소가 도로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크고, 그리고 평균 폐기능에 있어서도 도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폐기능 1년 동안 폐기능이 더 많이 감소가 되고 결국 도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평균 폐기능도 더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출생지에 결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 천식 유병률도 증가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28%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데이터인데 역시 일관되게 천식에 대해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천식은 기도 과민성 질환입니다. 기도가 과민해서 외부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면서 기침하고 기도가 좁아져서 색색거리고 숨이 차고 이런 병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뭐가 안 좋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과민성이 똑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증상이 더 많고 더 반응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고 천식이 진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대기오염이 심하고 초미세먼지가 많게 되면 천식으로 인한 증상도 늘리고 유병률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데이터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하고 찾아봤는데 다른 지역 데이터는 없어 서울만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데 그것이 천식 유병률, 지날수록 천식 유병률이 높은 곳인데요.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서울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것과 일치하지 않고 낮에 계신 곳, 저녁에 계신 곳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 COPD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역시 COPD는 이 하나 한 줄이 굉장히 다 모두 다 역학 연구들이고 연구들인데 두 연구, 자, 사망률, 입원 모두 다 일관되게 다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런던 그 그레이트 스모그에서 사건에서 보셨듯이 주로 사망하고 입원하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만성 질환자였는데 역시 COPD도 입원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이 부산 지역에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비형과 만성 기관지염, 천식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고요.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역시 이런 병들로 인해서 상기도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로 인해서 입원하는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심하면 여러 가지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고 입원하게 되는 비율, 그리고 의료비용 지출, 이런 것을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해야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의료비용도 줄이고 국민 건강에 있어서 어쨌든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부터 조금은 더 심각한 얘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지도인데요.
이거는 관련성 아직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록색은 초미세먼지의 농도이고 빨간색은 폐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진한 많은 곳, 초록색이 진한 곳에서 그런 벨트를 따라서 폐암도 많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와 폐암을 명확하게 그렇게 관련성 있게 딱 입증한 건 없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세포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에서 일치하는 것, 이거 또 다른 지도인데요. 이거는 초미세먼지와 선암과의 발병률입니다. 선암은 폐암 중에서 특이하게 비흡연자한테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연과 무관하게 무관한 폐암이 생기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그것도 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은 곳과 발병되는 곳이 비교적 일치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암인데요. 선암은 이런 식으로 CT에서 우리는 건강검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불투명 유리를 갖다 댔을 때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CT용으로는 간유리 음영이라는 걸 많이 설명하고 제 외래에서도 여러 이제 담배를 안 피신 분들이 오셔서 아니 나는 평생 담배도 안 폈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런 게 왜 생겼을까 하시는 여자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꽤 많이 생깁니다. 뭐 사실 원인은 아직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었다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주로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실내 미세먼지 뭐 그리고 외부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과도 영향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추측성 원인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델로 했을 때 폐암 유병률이 초미세먼지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고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많은 사람, 즉 바깥에 오래 있는 사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결국 사망률인데요. 폐암이 많이 생기고 COPD, 천식에게서 병원에 가는 게 늘어나고 심혈관계 질환이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국 사망, 여러 가지 사망 원인과 또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이 선을 그어드린 것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즉 WHO의 기준이 되는 게 이 논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10마이크로미터 이런 때부터 넘어버리면 결국 이 전부터도 증가를 하지만 모든 사망, 심혈관계 사망, 폐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가한다는 거죠. 단 심혈관계와 폐암을 제외하고 나면 그 관련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망과 연관이 있고 그것이 주로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아데노카시노마 이게 사실 선암이라고 비흡연자 폐암인데요.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가 사실 궁금한데 뭐 그 미세먼지도 그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쥐에 대한 실험입니다. 쥐에서 장기간 디젤 연소공기에 노출을 시켰더니 이 폐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기관지 평평상피세포에 과증식했다가 선정이 됐다 결국 선암, 비흡연자한테 생기는 폐암 종류죠. 결국 장기간 이런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을 시켰더니 결국 쥐에서 비흡연자한테 생주로 생기는 형태의 경략적 형태인 선암이 생겼다. 이런 동물적 실험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결국 우리가 암이 생기는 거는 세포를 분열하다거나 혹은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세포 분열 과정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가 뭐 이런 식으로 분열기를 나누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분열할 때가 사실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럴 때 취약한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은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문헌에서 발암물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룹 1은 발암물질, 그룹 2는 2에 있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고 2인 발암물질 가능성이 그냥 있다 정도, 3은 분류할 수 없고 4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위험성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미세먼지는 이 중에서 그룹 1에 들어갑니다. 즉
지금은 이제 명확히 그냥 발암물질이라고 구분을 해놓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수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 지도이고요. 이 여섯 개 도시, 미세먼지가 좀 심한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어서 한번 이곳에서 수명이 어떻게 될까를 조사를 했는데, 이 까만 곳이 조금 미세먼지가 높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빈 네모나 동그라미로 된 곳이 미세먼지가 조금 덜한 곳이고, 미세먼지가 덜한 곳이고요. 생존 곡선을 그려봤더니 이 까맣게 된 곳이 더 수명이 더 짧고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정말 미세먼지만의 영향일까? 이거는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담배라든가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글자 하나는 도시 하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와 생존 비율이 굉장히 일관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학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린 건데요.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결국은 이때 주로 살았던 사람, 이때 주로 살았던 사람 일관되게 이 코호트 모두 두 코호트에서 일관되게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게 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세먼지에 안 좋은 곳에 살면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어떤 환경 조절을 통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까지 보여줍니다. 호흡기와 기타 질환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초미세먼지의 노출은 COPD의 입원, 천식의 입원, 그리고 성장기의 폐성장을 저하시키고 폐렴의 입원을 증가시키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해서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대처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한번 했었죠.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발동해서 대중교통 무료 했었고, 저도 이날 대중교통을 그냥 무료로 이용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이제 크게 없어서 지금 정책이 폐기가 됐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사실 다른 나라에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990년 홍콩, 7월에서 홍콩에 있었고요. 홍콩에서 주말 한 번을 딱 정해서 이때는 0.5% 이상의 황연료를 쓰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공장이고 발전소고 뭐 차공 간에 그냥 주말 한 번을 금지시켰더니, 이게 1990년 7월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산화황의 농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는 어쨌든 효과가 있었지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죠. 도대체 이 한 번의 영향이 어땠을까를 보게 되면, 어쨌든 추운 계절의 사망이, 말하자면 추운 계절은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호흡기 질환자들은 감기나 폐렴에 걸릴 수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심장에 한 급사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울 때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취약한 계절인데, 모든 사망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 이렇게 추울 때 증가하던 게 이때는 사라진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호흡기 사망도 마찬가지고요. 심혈관계도 역시 그 비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온도 자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은 작았고, 그렇지만 역시 한 번은 역시 한 해의 효과는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사이클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뭔가의 환경을 조절하려는 노력 자체는 꽤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앞서 들으셨고요. 이 코리안 필터 80은 0.6마이크로미터, 80% 골라내는 효능이고요. 혹시 이것도 문제가 저도 껴보면서 느끼는데, 저도 이게 걸으면서 숨차고 힘든데, 숨차신 분들은 이거 끼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 마스크 얼굴에 잘 밀착해서 결국 들어오지 않게 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딱 밀착해서 끼면 굉장히 답답하고, 조금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다시 먼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잘 밀착해서 이 고리까지 뒤에 딱 묶어가지고, 귀 뒤에까지 묶어가지고 완전히 밀착시키고 한 번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앞서도 이제 진짜 청정기를 줬고 가짜 청정기를 준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달랐다는 그런 데이터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그래서 뭐 공기의 영향에 대한 논문들은 조금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줬더니, 사용했더니 천식 조절 정도가 좋다. 그리고 역시 숨을 빨리 내쉬는 그런 공기 호기 속도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것이 더 낫다. 이런 데이터는 있는데요. 이 연구 자체도 아직 많지가 않고, 보여드린 이 연구도 한쪽은 8명, 한쪽은 9명, 굉장히 이제 적은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후원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이걸 믿고 할 수 있느냐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실내에서 다쳤을 때 그때 어쨌든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거에 대해서 최소한 나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오존으로 살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른 효과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공기 필터만 있는 기능, 그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강하진 않지만 최소한 손해볼 것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뭐 미세먼지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고, 저는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입원 증가하고 폐 발달이 저하되고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 결국 폐암 그 유병률도 높았습니다. 그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